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잘 지내셨나요? 저도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상은 프로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필 뭘까요? 배우들은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필 사진 뭘까요? 프로필 사진 뭘까요? 배우의 명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배우의 명함.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명함 조그맣게 주잖아요. 우리는 배우니까 사진에 관련된 걸로 명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진으로 된 명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열심히 PPT 작업을 한 다음에, 영화사, 드라마, 뭐 캐스팅 디렉터, 뭐 에이전시 이런 데다가 뿌리는 거예요. 자, 특히 광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상 촬영을 많이 합니다. 자, 요게 대해서 계속 꿀팁이 나오고 있어요. 자, PPT 작업을 어떻게 하냐? 또 그러면은 이 내가 찍은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이쁘게 내 모습이 쉽게 말해 내 모습이 가장 멋있고 잘 나오는 사진으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력이 보여야 합니다. 매력이 보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더 올라가 보죠. 그렇다면은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냐? 뭐 멋있게 막. 이렇게 찍어야 될까요? 아니죠. 물론 포즈도 중요해요. 하지만 표정, 눈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표정, 눈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집에서 열심히 포즈도 연습도 하고, 표정도 많이 연습도 하고, 눈빛도 연습 많이 하면 프로필 사진 찍기에는 아주 쉽겠죠. 안 그런가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물론 포즈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만약에 포즈가 어색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외울 수 있는 포즈로 딱 다섯 가지만 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힘을 주냐? 표정에다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눈빛. 오케이? 왜냐하면 다양하게 표정을 지으면은 사진 찍는 선생님들도 재밌을 뿐더러 그리고 저도 제 자신도 되게 재밌을 겁니다. 내가 몰랐던 이런 표정이 나오네? 이런 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PPT 작업을 해서 뿌리거나 제출하거나 등등등등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의상도 가장 중요합니다. 의상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현재 가지고 있는 의상으로 프로필 사진 촬영하는 걸좀더더 선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제 옷을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옷 가지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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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컨셉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 선생님마다
선호하는 컨셉이 있어요. 아, 선호한다. 스튜디오에마다 정해놓은 A 컨셉, B 컨셉, C 컨셉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해, 사진 한번 찍냐, 두번 찍냐, 세번 찍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선택의 몫이고,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잘 선택하십시오. 멋있게 찍는 것보다 다양하게 많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 망가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망가지면은 오바스러운 면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먹혔는데 요즘은 그게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멋있게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찍었으면 좋겠고 망가졌으면 좋겠는데 망가지는 선이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